그 요즘 핫한 거그 43만 원짜리 커피 커피가 43만 그런 거 원이라고요? 있더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여자가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다 사준다며. 아니, 미동 그렇게 사치 부리는 애가 아니던데. 아유, 아니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카드 돌려주라. 야, 나 완전 파렴치한 여자야. 야, 존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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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이제 당신이 이 사람을 맞출 수 있을지,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남아있는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진심이었는지, 눈 감고 누가 했는지 맞추기. 네. 눈을 감은 다음에 한 네 가지 스킨십에 대해서 이게 누가 했는지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실패 시 실패했는데 이걸 하라고? 맞추면 되잖아요. 1번, 2번 스킨십에 갈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건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킨십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씨.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야씨. 이거는. 아 이거 성희롱이잖아. 하 고추에 피어싱 뺄까? 야 이게 씨발 여기서 왜 나와야 돼? 이게 맞아요, 님들? 아니. 머리 쓰다듬 김입니다, 민수 씨. 오. 첫 번째 밤양갱, 두 번째 미도. 오. 정답이 뭔데? 반대로 하셨어요. 반대로 했다고? 네. 이거 구라치는 거 아니지? 나 다시 보면 볼 거야. 네. 보세요. 이걸 읽으라고? 자, 저기 미도야. 어? 나가. 양양이랑 둘이 있게. 알았어. 아니 가지 마! 가지 마!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갖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받아왔습니다. 14545 주민님께서 각 여성분에게 밥을 사실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각 메뉴는 어떠한지. 아 미도는 싹 가능하죠. 뭐까지? 아 미도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죠. 그럼 미도씨가 양갱씨가 밥을 먹길 바라면요? 예? 아 그걸 사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미도 것까지만 계산해서. 아, 네. 어쨌든 요즘 핫한 거, 그 43만 원짜리 커피. 커피가 43만 원이라고.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여자가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너, 다 사준다며. 아니, 미도는 그렇게 사치 부리는 애가 아니던데. 아니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카드 돌려주라. 야, 나 완전 파렴치한 여자야. 야, 존나.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뉴 게스트분과. 아 진짜 있어? 우리 민수 씨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당신의 전 연인 중 한 명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세계가 없는데. 들어오세요. 하나야 왔어? 뭐야 이거? 그럴 수 없다고요. 아, 그래. 하나야. 아니. 니네를 만나기 전에 내 와이프였어 공식. 반가워요. 나 신이 내린 요물. 원 하나예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거야. 오늘의 MC를 먼저 불러보도록 할게. A few moments later. 아니 원호 씨. 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원호 씨한테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원호 씨가 그것을 읽어주면 돼요.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가도록 할게요. 민수랑 함께 놀 때, 데이트할 때 포함해서 제일 최악이었던 일을 알려주세요. 아 예, 다 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읽어주세요. 첫 번째, 데이트 나오자마자 피곤하다며 방 잡자고 함. 더러운 인간. 아 이거 진짜 싫어하네. 아, 잠깐만. 아 이렇게 모함을 하겠다고 대놓고. 자, 두 번째, 여자들 지나갈 때 굳이 주머니에 손 넣고 담배 필 때. 세 번째, 메이드 카페 같이 가서 본인이 더 이쁜지 메이드분이 더 이쁜지 물어봄. 심지어 그날 미미짱 하늘색 메이드복 입고 옴. 땀땀땀. 네 번째, 나 미도인데 종종 데이트할 때 양갱이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게 화가 났어요. 나 뭐예요? 그 모르는 거야. 자, 누가 누군지 한번 맞춰봐. 첫 번째부터 읽어봐. 원호야 하나씩. 데이트 나오자마자 피곤하다며 방 잡자고 함. 이거 원호. 두 번째는 여자들 지나갈 때 굳이 주머니에 손 넣고 담배 핀. 이거 양갱이? 세 번째는 메이드 카페. 이게 미도인가? 그러면 마지막은 자동으로 이제 회원 몇 개 맞췄나요? 한 개 맞추셨습니다. 와! 누굴까? 한 개라고? 한 개밖에 못 맞췄어. 근데 나가자마자 방답 조금 왜 한 거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민수한테 정이 떨어졌던 순간.
네, 다 왔습니다. 좋아, 그러면 읽어줘요. 네,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좋지 않다고 노팬티로 나왔을 때, 그리고 BYC 가서 제일 비싼 거 사달라고 함. 두 번째입니다. 애매하게 미간이 좁아 보여서 이날 뭔가 했더니 검정 눈곱이 껴있었던 것. 세 번째입니다. 담배 피다가 옆에 본인보다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본인 팔뚝을 보여주면서 침을 찍하고 뱉었을 때. 마지막입니다. 담배 피고 돌아오는 길인 거를 봤는데 머리를 쓰다듬으며 호레비 냄새가 날 때. 이건... 네, 처음부터 해보세요. 네, 노팬티 BYC. 아, 하나. 다음은 미간 검정 눈곱. 미도. 담배 피다 옆에 본인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팔뚝 보여주기. 너희 씹새끼야. 그다음 담배 그 호레비 냄새. 담양갱이에요. 정답은 두 분 맞추셨습니다. 누구게? 누구게? 뭐지?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가도록 할게요. 내가 들었던 민수의 최악의 어록. 네, 첫 번째입니다. 나 바닐라라고 했지만 너한테 바닐라 발라먹는 게 좋은 거야. 다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하셨던 말인데. 아, 뭘 해봐. 세상에는 두 가지 여자가 있다. 내가 만난 여자와 내가 만날 여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원어마인드야. 방금 거 제 마인드라고 다음 거 형 마인드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오빠 잘하지? 대리님 별풍선 10개 결사. 오케이. 싫어. 마지막입니다. 오빠가 기분 좋게 해줄게. 와, 이거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처음부터 해주세요. 바닐라 바닐라. 그거 밤양갱이에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여자가 있다. 그거 완화나요. 세 번째, 오빠 잘하지? 그거 너요. 마지막, 기분 좋게 해줄게. 그거 미도. 정답은 빵게입니다. 누구게? 모르겠지.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럼 그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이 누가 썼는지 가장 궁금하신지 우리 미미짱 많이 이렇게 초췌해졌는데 한번 말해주세요. 오빠 잘하지. 아, 진짜 말해도 되나요? 네! 오빠 잘하지를 보낸 사람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오늘 민수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엮었다. 아, 미도는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어땠는지 괜찮았는지. 미미짱은 역시 한결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멋있다? 한 사람만 보는구나. 아, 너만 보고 있어, 너만 보고 있어. 자, 지금부터 오늘 이 친구가 좀 달라 보여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신의 왼쪽에 들고 있는 물건을 그 친구에게 건네주면 되고, 아니요 이 친구 정말 여전히 쓰레기네요 절대 상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물을 뿌려주세요. 니까지 게? 아, 근데 미도 마음이 약해서 선물을 줘도 돼. 너가 원했던 게 이거야, 맞나?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가 원했던 게 이거야, 맞나? 하나만.